참가자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 한결같이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. 그러면 네. 이번 예선이 얼마나 치열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렇죠. 네. 전부 1249팀이나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17개 팀이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실력은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꼭 상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물론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죠. 그렇죠. 네. 자 계속해서 네. 참가번호 7번 소개해드립니다. 이번에는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. 제주 대표입니다. 제주대학의 남성 3중 창단입니다. 제 이름은 여울목이라고 하는데요. 아직 제주에서는 한 번도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가 꼭 제주의 명예를 살려서 입상을 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팀입니다. 이태님 씨가 만나봅니다. 자 오늘 86 MBC 대학 가요제 참가자 중에서는 제일 멀리서 온 팀이 되겠는데 제주도에서는 내년 참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상을 못 탔을까요? 참 궁금합니다. 답답하고 이번엔 어떤 각오입니까? 예, 이번에요. 이번엔 큰 기침 하실 각오입니까? 원래가 10회째잖아요. 대학가 이제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.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상 없다. 그래서 상을 안 주시면은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십니까? 어떻게든지 제가 그럼 상을 못 하시더라도 제가 제주도까지 가는 기차표는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슬픔에 찬 미소 짓던 그대 떠나간 그 자리에 나만 홀로 낙엽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 더럽는 세월 속을 아픔의 겨운 노래 부르며 살아온 사람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의 저편 추억의 저편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날들 사랑의 순간 아 잃어버린 시간 아 돌아갈 수 없어라 아 사랑했던 사람아 그리워도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라 두 눈에 눈물만이 흘러 흘러내리네 사랑한단 말 잊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가네 그런 아 여자들은 주먹만 바닥만 내놓고 그냥 남자 주먹만 내놓고 그러니까 한 번 딱 하면은 뭐 가위둘 뭐 셋둘 할 경우가 있잖아 남자들 여자랑 하면은 그럼 안 됐다 치열한 게임을 그러지 아니 이게 삼각관계 밤색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고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의 저편 추억의 저편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날들 사랑의 순간 사랑한단 말 잊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가네 슬픔에 찬 미소 짓던 그대 떠나간 그 자리에 나
사람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나만 홀로 낙엽처럼 쓸쓸한 모습으로